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너비는 186, 너비는 266, 해상도는 100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합니다. 어드밴스드에서 스퀘어 픽셀로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실행하여 그리드를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픽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한 후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작업할 때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배경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작업창 주변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거북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거북선의 외곽을 따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Selection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설정합니다. 펜 툴로 선택 영역을 만드는 방법은 책 11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매직 원드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흰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의 일부분을 없애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고 작업창에 붙여넣기 한 후 디자인 온구를 참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거북선으로 변경하고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계속해서 배경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 그리드의 눈을 끄고 작업창 주변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하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여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후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레이어 1을 하늘로 변경하고 거북선 레이어 아래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파도 이미지를 불러와서 복사한 다음 작업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 1을 파도로 변경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정경색을 더블 클릭하여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파도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한 후 파도의 위쪽 경계에서 살짝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킵니다. 거북선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브러쉬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내림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터 디아메터는 170, 하드니스는 0%로 입력한 후 거북선 아래쪽과 파도의 경계선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를 반복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오퍼시티는 30으로 설정합니다.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거북선 아래쪽을 브러쉬 툴로 클릭하여 거북선과 파도를 자연스럽게 합성합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켭니다. 위쪽에 두 문양과 기준선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크기 조절 상자가 나타난 상태에서 옵션 바의 너비는 100, 너비는 100%로 입력하고 작업창 아래쪽을 기준으로 맞춘 후 배치하여 레이어 이름을 상단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물결 문양과 희망 2012, 힘찬 비상, 여수 거북선 대축제 로고를 기준선과 함께 각각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한 후 레이어 이름을 각각 물결 문양, 작은 제목, 큰 제목,
로고로 변경합니다. 소스를 모두 배치했다면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테두리로 변경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합니다. Edit, Stroke 메뉴를 선택하고 너비는 20, 컬러는 검정, Location은 Inside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두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Elliptical Mark Tool을 클릭하여 왼쪽 문양에 맞춰 원을 그리고 오른쪽도 Shift를 누르면서 원을 그린 후 Delete를 눌러 테두리의 일부분을 삭제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테두리 레이어를 상단 문양 레이어 위로 이동시킵니다. 테두리와 상단 문양을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머지 레이어를 선택하여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그 다음 테두리 레이어를 로고 레이어 위로 이동시키고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한 후 전경색은 C30, M40, Y60, K10 배경색은 C30, M30, Y50, K0으로 설정합니다. 썸네일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테두리 영역을 표시한 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물결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여 전경색은 10, 0, 0, 0 배경색은 20, 0, 0, 20으로 설정한 후 선택 영역을 표시하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한 후 오퍼시티를 50%로 설정합니다. 이제 제목과 로고에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텐데요. 큰 제목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경색은 50, 60, 60, 40 배경색은 60, 10, 0, 0으로 설정한 후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블렌딩 옵션을 클릭한 후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스트럭처의 사이즈는 3, 컬러는 0, 0, 20, 0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드롭 섀도우와 이노 섀도우도 각각 체크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제목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리스에서 컬러 오버레이를 클릭하고 컬러는 0, 0, 20, 0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블렌드 모드는 노멀, 컬러는 70, 30, 40, 0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0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효과가 적용되었으면 로고 레이어를 선택하여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레벨 메뉴 또는 단축키 컨트롤과 L을 눌러 샘플 인 이미지 투 셋 블랙 포인트를 클릭하고 로고에서 검은 부분을 클릭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스타일리스에서 스트로크 사이즈는 2,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다시 드롭 섀도우를 체크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의 가운데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켜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를 설정했으면 타입 툴을 클릭하고 색상을 50, 70, 70, 50으로 설정한 후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스타일리스를 스트로크, 사이즈는 2픽셀, 컬러는 0, 0, 20, 0으로 지정한 후 드롭 섀도우를 체크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기간, 장소 등을 입력하고 색을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로고 레이어의 이펙트를 문자 레이어로 드래그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한 후 드롭 섀도우의 눈 아이콘을 끕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Shift, Ctrl, S를 동시에 눌러 파일 이름을 01로 입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으로 입력하세요. PC 응시자는 포맷을 JPG 형식으로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퀄리티는 12, 포맷 옵션은 베이스라인 스탠다드로 설정합니다. 매킨토시 응시자는 포맷을 PICT 형식으로 저장한 후 레솔루션은 16픽셀 퍼 픽셀로 설정합니다. 포토샵에서 작업이 끝났으면 페이지 메이커 또는 인디자인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페이지 메이커를 실행하고 파일, 새 발행물 메뉴를 선택하여 페이지 크기는 A4, 종이 방향은 세로, 옵션은 양면 체크를 없앱니다. 왼쪽 여백은 12, 오른쪽 12, 위아래는 15.5로 입력하고 사용 프린터의 해상도는 100dpi로 설정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돋보기 2를 클릭하고 왼쪽 위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한 후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0mm가 되겠죠?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꺼내 조절 팔레트를 보면서 왼쪽 0mm 지점에서 오른쪽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위쪽 눈금자도 아래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아래도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이제 재단선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먼저 작업 영역을 돋보기 툴로 확대하고 제한선 툴을 클릭한 후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 위로 수직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립니다. 또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선택 툴로 만들어진 가로와 세로 재단선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클릭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선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 이 영역을 돋보기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조절 팔레트에서 좌우 대칭 아이콘을 클릭하여 반전시킵니다. 선택 툴로 각각 선택하여 세로 저단선은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오른쪽 경계에 배치하고 가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영역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합니다.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 작업에서 저장한 0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아니오 버튼을 클릭한 후 이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조절 팔레트에서 X와 Y의 수치를 0, 너비는 186, 높이는 266mm인지 확인하고 수치가 차이 날 경우 직접 정확한 수치로 입력합니다. 파일, 환경 설정, 일반 메뉴를 선택하고 고해상도로 설정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의 왼쪽 아래에 서체는 도둠,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한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번호를 재단선 끝선에 배치하는 것 기억하시죠? 다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일, 저장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비번호로 저장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 작업을 저장한 폴더에서 이 두 파일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로컬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USB로 제출했으면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이 파일을 다시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8절 캔트지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인 디자인을 실행하시고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페이싱 페이지의 체크를 없애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에서 탑과 바트는 15.5mm, 레프트와 라이트는 12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줌 2를 클릭하고 왼쪽 위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한 후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꺼내 컨트롤 패널을 보면서 왼쪽 0mm 지점에서 오른쪽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위쪽 눈금자도 아래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아래도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재단선을 표시하기 위해 줌 툴로 이 부분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클릭한 후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 위로 수직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립니다.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도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만들어진 가로와 세로 재단선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클릭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다음 이 영역을 줌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로테이트 90도 클락와이스를 클릭하여 반전시킵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 선택하여 세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오른쪽 경계에 배치하시고 가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의 위쪽 경계에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영역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해 줍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01점 JPG 파일을 불러온 다음 이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너비는 186, 높이는 266mm인지 확인하고 수치가 차이 날 경우 직접 정확한 수치로 입력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에 긁고 오른 도둠,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한 B 번호를 입력하고 재단선 끝선에 배치합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자기 B 번호로 저장해야 되겠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로컬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USB로 제출한 후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파일을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하면 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8절 캔트지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